여러분, 워라벨이라는 말 아시죠?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뜻인데요. 행복한 가정생활에도 워라벨은 참 중요합니다. 그 옛날에도 워라벨의 중요성은 끊임없이 강조됐다고 하는데요. 가정에 달인하자 이 워라벨이 담긴 가족의 모습을 추억의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퇴근 시간이면 의뢰에 바쁘게 마련입니다. 잔무가 남았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오늘은 또 어디서 한잔 할까 하는 술 타령 공론이죠. 휘황한 샨데리아 불빛 아래서 만사를 잊은 듯 밤늦도록 유흥에 취해 있는 이분들을 좀 보십시오. 도대체 이분들의 월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술에 만취되어 활락의 밤거리를 비틀거리고 있는 동안 알뜰한 주부들 그리고 귀여운 자녀들은 아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정은 안정된 사회 조석입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홈 스윗 홈을 노래하는 이 행복한 가정을 보십시오. 얼마나 밝고 명랑한 얼굴들입니까? 매월 마지막 토요일은 가정의 날입니다. 명랑한 사회복지와 건전한 생활기품을 이룩하기 위해 서울시경찰국에서는 범사회운동으로 매월 마지막 토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하고 보람찬 사회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두열 서울시경찰국장은 모범가정포장식장에서 감사장과 기념품을 전달하면서 아낌없는 경의와 찬사를 보냈습니다.